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 철강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우선 한번 길게 놔 보죠. 자, 이렇게 보면 지지 저항대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전 상황을 보기 위해서 길게 놔두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빨리빨리 간파를 해내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판단이 빨리빨리 됩니다. 지금 얼핏 딱 보기에도 자,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승 하락을 이전에 했네요, 그죠? 보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여기 직전 고점대에 저항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자꾸 음봉으로 밀렸고 크게 밀렸다가도 강하게 땡기고 또 올라갈랬는데 또 밀리고 오늘도 밀리고, 그죠? 자, 이것은 저항을 여기 지금 현재 만원권에 상당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왜 관심 가져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거 약간 처지면 살려고?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그래도 이 직전 고점에서 자꾸 두드려 맞고 있는데 올라가도 여기다. 근데 처지면 이 밑으로 더 확 처질 수 있는데 매수 포인트 잡기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는, 수월하지 않은 그런 중소형 철강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죠? 매수 포인트 잡기가. 자, 이틀 크게 빠졌는데 강하게 들어올리고, 이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도 저는 썩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수익 날 때는 수익 나겠지만 쳐져버릴 땐 또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많은 때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내면 이 저항대가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니까 그 이후에 만원권 인근으로 왔을 때는 이게 이러한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직전 고점대인 한 13,000원 인근까지 정도의 목표치가 나오니까 차라리 올라타고 눌려줄 때 관심을 가지지, 밑에 처질 때는 위에 초강력 저항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매수해봤자 강하게 못 가고 만약에 밀려버리면 가벼운 종목이니까 크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저항 돌파한 거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관심 한번 가져보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닥터K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종목 한번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쪽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에 이건 이렇게 딱 좀 가리구나. 전기전자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건설 등등등등 추세가 꼬꾸라져 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소외를 받고 있고 빠질 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강한 종목들은 일명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주도주 성향의 태조이방원, 그 종목들이 조정권 조정 초반에는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이제 조정을 마치고 돌아서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마쳤으니까 시장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조선주가 가장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잘 포착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지금 슬쩍 돌아서거든요. 자, 밑에 소재단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죠? 추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를 관심있게 볼 필요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법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으니까, LG 화학과 삼성 SDI를 잘 보자. 일단 그렇게 계속 말씀드려왔고,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태양광은 좀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긴 하지만 OCI는 많이 무너졌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아직도 좀 위에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20일을 약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따 차트도 한번 뭐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앞전 방송에 한번 해놨으니까요. 마감 시황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린 뉴딜, 그죠? 저기 보면 CS 윈드라는 종목이 보면 강하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딱 주니까 여기서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눌림목 적절히 잘춘 종목, 이런 종목 이런 포인트에서 잡아야지.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60일인 거 오니까 빵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자꾸 저점 매수하려 하지 마시고요. 최근엔 그래도 또 음식료 종목들은 이거는 또 다른 종목이 강하게 가면 순번을 또 내줄 겁니다. 시장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적인 그런 역할 좀잘 수행해냈으니까요. 이러한 쪽은 지금 현재 조선과 2차전지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달린다는 건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2차전지가 눌림목 올라탔다가 눌림목 구간 정도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조선주 현대미포 막 달리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 가져야 되지. 뭐 전기전자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기가 십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도 계속 좀 소개해 드렸는데, 자, LG화학이 오늘도 보면요, 시장 하락하는데도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외국인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에 들어옵니다. 기관이 조금 던져서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지금 현재 탄력 있게 못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등하다가 미국 선물이거든요. 개장 3분 전인데 반등 시도는 오다가 다시 원위치, 우리나라 종가권 원위치로 오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히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 추가로 또 조정받을, 조정이 아니라 더 밀릴 가능성 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오늘 반드시 좀 반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온 거 포착되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했고, 그죠? 눌림목 줬고, 다시 반등 또 밀리고, 이 부분이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릴 때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시장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그래도 빨간불을 켰잖아요. 내일 시장이 좋을 때 내지는 시장이 안 좋아도 아까 조선주 봤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2차전지 섹터로 만약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기관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LG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권역인 66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자, 삼성 SDI도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습니다. 최근에 시장 좀 약세임에도 강세 막 보입니다. 4%대 상승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오늘도 대번에 1.6% 반등하면서 나더 가겠소라는 의지를 상당히 보여줍니다. 기관 외국인 상당히 매수 최근에 많이 해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매수에 들어온 거 포착됩니다. 자, 이거 240일에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삼성 SDI 매수해서 여기 67만 원권 정도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69만 원권까지 시장이 좋으면 한번 치고 갈 겁니다. 뭐 러프하게 70만 원 인근 정도 바라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일 순환매는 시장이 양호하다면요, 자동차 섹터가 조정을 좀 받고 이제 반등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위아를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들이 지금 어디를 포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려낸 종목들이 조정 마무리되는 그런 눌림목 마무리된 구간에 있는 종목을 자꾸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하게 간게 뭐다? 잘 봐요. CS윈드. 조정을 딱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거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날라가죠. CS윈드.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말씀드렸습니다. 봐요. 여기 그죠? 크게 밀렸습니다만 여기 한 번에 안 무너지고 반등 나올 거다. 오늘 몇 퍼센트 반등 나옵니까? 시장 시원찮은데 5%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를 한번 이뤘다가 밀리는 종목은 반등 한번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은 맥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수급도 기관이 이틀 팔았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꾸준히 사들어옵니다. 게다가 그죠? 가격대도 부담 없이 눌림목 딱 마무리되는 구간이니까 내일은 자동차가 반등 한번 할수 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사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시장도 양호하고 양봉 딱 서면요. 이렇게 양봉 딱 서면 내일 충분히 샷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9만 8천 원권인
아, 여기 21장을 한 번에 뛰어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오늘의 현대미포조선과 같이, 오늘의 현대미포조선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뛰어넘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자, 현대미포도 어떻습니까? 좀 강하게 올라갔고 눌림목 구간, 60일 구간에서 딱 반등하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눌림목 구간을 잘 노리시라. 그게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대차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만약에 처지더라도요. 여기는 아마 지킬 가능성 높을 겁니다. 18만 6천원권. 자,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그큰 악재에도 딱 밀리다 그대로 덜어 올린다는 것. 기관의 국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해외시장에서 상당히 매출이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 때문에, 그죠? 현대차 기관의 국인이 사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되니까 이렇게 저항을 좀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기가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내려가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샀는데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은 여기 18만 6천원권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한번 샀는데 밀렸다. 밀려서 두 가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했는데 밀렸다, 만약에. 근데 여긴 지지권이니까 여기에서 반등할 때 2차 매수. 그럼 단가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항을 한 번에 못 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일부 물량 줄였어도 되고요. 이거 조금 그래도 긴 흐름으로 가져가겠다 싶으면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죠?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잘 올라탔어요. 꼬리가 안 무너지고 잘 가요. 20일 저항에서 너무 무너지지 않으면 적당히 홀딩 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이평선 좀 올라올 겁니다. 그때 양봉선에 또 추가도 가능합니다. 이쪽 모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여기, 상단까지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길게 길게 쭉쭉 들고 갈 상황이 안 됩니다. 2, 3일짜리 스윙, 그죠? 내지는 종가 매매 내지는 그 다음날 하루 샀다 그 다음날 적당히 올라가면 시장 흔들리면 챙겨 먹는 그런 짧은 단타 성향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뭐 중장기를 쭉쭉 들고 간다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워낙 급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줄줄줄줄 그냥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수급 이탈이 크게 안 나오거든요. 기간만 한 며칠 던졌고, 그죠? 그러니까 양호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6만 한 9천원권대 여기에서 내일 양봉 나오면요. 매수. 이거는 깨지면 좀 별로입니다. 이거는 깨지면, 그죠?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평선도 좀 올라오는데,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로 더 깨고 내려간다? 이거는 좀 별로니까 반등할 때 그냥 끊고 나오는 정도. 양봉 설 때, 그리고 잘 여기 240일 권역을 잘 지켜낼 때, 자,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첫 번째 20일 권역에서 저항 한번 받을 테고 7만 5천원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한 8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자, 내일은 대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야기하니까 또 나오는데 현대 글로비스도 이제 돌파해내려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고 비교적 타이밍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일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